볼링 한번 해볼까요? 볼링? 오. 다 보신 거 아니야? CPU. 볼링! 다 오른손인데. 파리 반타작은 해야 되네. 어? 아. 7핀. 어려운데? 어려운데?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다고? 내가 너무 빨리 쳐버렸나? 신중하게 칠걸. 어? 어? 오우. 아, 스페어만 잘 쳐도 좋을 텐데 왜 자꾸 7핀만 치냐? 어? 왼쪽으로 올렸잖아. 아 근데 못하는 애들 많다. 못하는 애들 많아. 한 7점대 애들 왜 이렇게 많아. 내가 1인데? 애들 잘 못 치네. 탈락 라인. 내가 이렇게 쳤는데 1등이라고? 아 너 왜, 난 자꾸 오른쪽으로 가나보다. 약간 왼쪽으로 꺾어야 되나? 나 나이스 스페어. 아 스페어 좋지. 어, 내가 약간 오른쪽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보다. 하긴 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. 1등이라고? 말이 안 되는데. 다 보시라 그래. 두 번째 판부터 봐야지. 사람들이랑 하는 거. 어, 끝이 아니에요? 2라운드가 있어요? 다섯, 오위. 좀 빡세겠는데? 오, 오, 아! 스트라이크. 아홉 핀. 아 이걸 이렇게 이동할 수 있네. 그렇지 스페어. 나 근데 교양 수업 때 볼링 배웠었는데 자세를 까먹었어. 서서 하는 거 있는데. 가냐? 가냐? 아... 힘이 약했나? 왜 자꾸 세 개가 남지? 아... 아깝다. 스페어 가능했는데. 그래도 내가 지금 제일 높네, 누가? 이거 하니까 오랜만에 볼링 쳐보고 싶네. 나이스! 스트라이크! 아하 스트라이크지. 깔끔.
오. 너무 압도적인데? 준결승전 이렇게 결승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볼링은 근데 서서 해야 제 맛인가? 일단 앉아서 좀 해보고 서서 해봅시다. 3위 왼쪽으로 휘어라. 그렇지. 와우 스트라이크 더블. 난 터키죠. 내가 근데 대학 때 교양 수업에서 볼링 수업을 배웠거든요, 교수님한테. 이게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볼링공 그 던질 때 오른 다리를 뻗는 게 아니고 터키 오 터키 여기에 오른 다리를 뻗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그 왼 다리가 약간 왼다리를 쭉 뻗으면서 오른쪽 다리가 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왼쪽을 내미는 것처럼 근데 던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내미는 게 아니래요. 교수님 옛날 영상 보니까 거의 뭐 그때 뭐 아시안 무슨 선수셨던데 겁나 잘하는 선수셨던데 그런 분인지 몰랐어. 맨날 가르쳐주시기만 해가지고 와 어 내 인생에 있어서도 포백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포백어라고 미쳤구요. 뭐 거의 프로선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최선을 다하자. 또 그렇지. 아 여기서 10개 썼으면은 진짜 대박인데 조금 살짝 나 왼쪽으로 휘게 치거든요 지금. 나이스. 아 아까 진작 이렇게 쳤어야 됐는데. 와우 그렇지. 보신이 보때 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보시랑 하니까 사람들이랑 하면 아 근데 뭐 사람들이랑 해도 사람들 못할 수도 있어. 한번 해볼까? 야 스트라이크 진짜 많이 했네. 공을 올리듯 오케이. 사실 앉아서 하는 건 볼링이 아니지.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데 나름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것 같아. 물론 가끔씩 배드민턴은 좀 어? 안 쳐져가지고 짜증나긴 하는데 내가 못 친 걸 수도 있잖아. 괜찮습니다 나는.
잘 만든 것 같아. 내가 서서 해봐야겠다. 볼링이 별로 인기가 없나? 사람들이 약간 대전하는 거 좋아하고 볼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나? 아, 배구, 배드민턴 이건 되게 잘 잡혔는데. 에이, 벌써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볼링이? 아 그래 볼링 나쁘지 않아 재밌어. 분명히야. 총 정원이 16명인가? 들어왔다. 사람일 것 같아 이거. 일본 분도 있고 그런 거 봐서. 오케이. 주변 사람이나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. 다음 레인 준비 중? 뭔데 약간 긴장되냐? 들어와. 들어와. 와, 느낌은 스트라이크였는데. 느낌은 스트라이크였는데 아쉽다. 스페어는. 아 스트라이크가 은근히 잘 나온다 애들. 뭐 프로 선수야 다들. 에 뭐야 어디가 볼링공 어디가. 어 스페어 못한 사람들도 많아. 오, 어쨌든 내가 반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. 근데 스페어 점수 계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스트라이크랑 너무 중앙에 쳤나? 이상하네. 약간 파워 문제인가? 안정권으로 들어가자. 스페어만 쳐도 안정권이거든.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아서 또 다시 경쟁하는 거니까 반 이상으로만 하면 돼. 그 다음부터 스트라이크 나오면 되지. 제발. 야 이게 또 스트라이크 아니야? 왜지? 왜 또 핀이 하나가 남지? 계속 아웃핀이네. 아웃핀 스페어 너무 좀 아쉬운데. 어? 내가 1위야? 대박. 어 뭐야 1위야. 역시 스페어만 잘 쳐도 된다니까? 1위네. 와. 내가부터 스트라이크를 치고 스페어를 못 치는 것보다 스페어를 두 번 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. 갑니다. 안정적이거든요 아직까지. 그렇지! 스트라이크. 어, 2등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 다음에 친 점수가 플러스가 되든가? 그쵸. 점수 계산을 까먹었어. 여기서 처음 치는 점수가 이게 뭐 두 배인가 그렇지 않나? 그렇지! 더블!
너무 잘하고. 야, 2등도 더블이야? 시즌 더블이야? 잘하는데? 근데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? 아까 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. 갑자기 잘해. 야, 터키 보여준다. 들어와. 터키 가자. 그렇지. 에이, 터키부터는 점수가 남다르죠. 아, 스트라이크 친 사람 나밖에 없어? 아, 저기 4등이 쳤네. 하지만 터키는 무리죠. 2라운드 결과 발표? 내가 아직 1등이지? 네. 합산 점수로 하니까. 초반에 좀 잘 다져놓으면 그게 누적이 되니까 유리하네. 스트라이크 가자. 스트라이크 쭉쭉쭉 가자. 여기서 내가 스트라이크를 치잖아요. 아, 점수가 되게 많을텐데. 가자! 아, 이거 좀 아쉬운데. 아, 이거 좀 아쉬운데. 아, 괜찮아. 2등이 스트라이크가 안 나왔어. 그렇지. 스페어라도 안정적이게. 못 치는 것보단 스페어가 훨씬 낫지. 가보자. 그렇지. 스트라이크. 아,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. 진작에. 그럼 스트라이크 4번인데. 다들 내 실력이 지금 놀랐어. 어우, 2등 스트라이크. 어, 이건 좀 하는데.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. 내가 1등을 못하면 나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섭섭하지. 가자. 더블 가자. 그렇지. 아, 1등 따라올 수 없다. 넘사벽이다 이거. 3등 열심히 치고 있는 것 같은데. 4등으로 밀려왔네. 어, 2등이랑 3등이 팽팽하다. 쟤네 서로 뺏기고 뺏기는데 1등은 안 뺏깁니다. 간다 간다. 아, 이거 압도적이잖아. 9점 차인데. 안 지지. 안 지죠. 양보 따윈 없다.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. 양보 따윈 없다. 가자, 터키 가자. 터키! 이 정도면 뭐 기본이 터키라고 봐야죠. 왕부담일걸? 가자! 4번! 아, 저건 좀 아쉽다. 아, 5핀이네. 스페어라도. 그렇지, 스페어라도. 치고 못 차... 스페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페어는 꼭 쳐줘야 돼. 걔도... 다 스트라이크는 아닐 거야.
어허, 스페어가 있네. 아, 좋아, 좋아. 압도적입니다. 236대. 프로 선수냐고. 물론 프로 선수도 훨씬 잘하지만. 준 프로는 해도 되겠는데. 아이 컬러 그린? 새로운 걸 획득했어? 뭐야 이게? 아, 훅볼이라는 것도 있어. 아, 이렇게 아, 나 근데 그런 건 잘 못하는데 나중에 재미삼아 해볼 수 있겠다. 볼링 재밌는데. 서서 해볼까 볼링? 앉아서 하니까 너무 쉬운데? 뭐 거의 터키가 기본으로 나옵니다. 서서 할 공간이 나오나? 솔직히 모든 풀 동작은 할 수 없겠다. 그냥 서서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자. 그때 왜 앉아서 할 때보다 더 안 될 것 같아. 아, 망했다. 망했어. 그렇지. 스페어. 아, 애들 스트라이크 너무 많이 쳤어. 자, 이번 판은 이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서서 즐기는 거에 의미를 둡시다. 오케이. 앉아서. 왼, 아, 이거 왼쪽으로 안 틀리네. 내가 아까 앉아서 할 때는 왼쪽으로 잘 틀리는데. 스페어. 원래 볼링하려면 조금 더 동작이 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. 너무 주변에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칠까봐 못하겠어. 제가 하는 자세는 올바른 볼링 자세가 아니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. 게임이잖아. 재미로 봐야지. 오해한다. 딴 사람들이 볼링 친 자세로 오해한다. 볼링 친 자세가 아니야. 아, 3핀이 자꾸 왼쪽으로 안 꺾이는데? 살짝 틀려야 좋은데, 왼쪽으로. 안 틀리네. 아, 그래도 반타작은 나갔다. 근데 그 위로 올라가기가 좀 빡셀 것 같아. 애들 다 스트라이크 너무 잘 쳐놔가지고. 야, 오케이. 반타작. 야, 끝에서 2등이다. 끝에서 2등. 그 다음번에 잘려 나가겠는데? 아, 근데 접어놓은 것도 좋은 경험이니까. 접어놓은 것도 좋은 거야. 졌을 때 어떤지 구경해봐야지. 아, 왼쪽으로 안 꺾이네, 이게. 자꾸 일자로 나가는데? 내가 너무 똑바르게 일자로 보내는데. 스페어라도 치자. 스페어라도 쳐. 내가 볼 때 뒤에 크로마키가 없으면 조금 더 제대로 해볼 것 같은데. 야, 스페어 못 친 놈이 있다. 다행히 있다. 야, 7개 했으면 계속 7개만 치는데?
왼쪽으로 꺾였냐? 아, 이거 넣을게. 8핀이 낸 8핀. 완전 일자로 와. 좋아, 좋아. 다 스페어에 스트라이크. 이거 경쟁에서 탈락 라인인데? 어떡하지? 한 번의 기회가 있나? 마지막 기회 있다. 스트라이크 여기서. 왼쪽으로 굴렸어. 안 가자. 왼쪽으로 안 휘네, 이게. 왜 그러지? 망했네. 야, 어렵다로. 왜 안 휘는 거지, 근데? 왼쪽으로? 내가 앉아서 할 때, 이거 손목을 틀어가지고 이게 커브가 된 건가? 그래, 손목을 내가 이렇게 틀긴 했어,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아, 그래서 휘었나 보다, 아까. 괜찮아. 지면 또 앉아서 구경하는 것도 별미입니다. 아니 옆에 얼굴 무슨 일이냐고. 뭐. 중간만 날라갔어. 너무 일자로 쳐가지고 그럴걸? 살짝 돌면서 가는 게 좋은 건데 너무 딱 일자로 가도 저렇게 된다고. 옆에가 그냥 싹싹 비었어. 딱 중간만 돌리고. 저게 제일 난감해. 스트라이크 치려고 가운데를 쳤는데 가운 이제 양옆에만 싹 비고 그냥 딱 뚫려버리는 거. 제일 난감하지. 근데 미연이라는 이름 본 거 같은데. 아, 배드민턴 하지 않았나 나라? 뭐가 스트라이크. 와, 내가 할 땐 저렇게 안 되는데 저렇게 되네. 신기하다. 준결승전 결과 발표. 완전 끝낼까요? 너무 오래 봐야 된다. 옆 사람이 너무 강력하다고. 잘해 근데 다들. 다들 잘합니다. 스틱을 기울여 핀을 맞추기. 이건 내가 했지. 무조건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. 공이 휘는 거 말고 왼쪽으로 던지면 이게 진짜 일직선이 왼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내가 한번 해볼까? 서서 잠깐 해볼까? 이번 판까지만 서서 해보자. 그래서 딱 왼쪽으로 해보는 거지. 왼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거나.
서서해야 재밌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뒤에 바로 크로마키 스탠드 있고 하다 보니까. 아 그래요? 아 서서 하는 게 재밌죠 이건.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나? 아닌데? 그냥 앞으로 가는데? 휘게하는 건 무조건 스핀으로 휘게해야 되나봐. 왼쪽으로 굴렸거든 방금? 대놓고 왼쪽으로 굴렸는데. 네 스페어. 아, 스트라이크를 너무 잘 쳐 다들. 손목을 살짝 틀어볼까? 아까 틀면은 공이 좀 돈다고 그랬거든요? 내가 앉아서 할 때는 쉬어가지고 좀 터키가 잘 나왔어. 오케이. 이번에 좀 손을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. 휜다 휜다. 아! 이거 망했다. 어떡하냐?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망했는데? 두 개를 선택하자. 어쩔 수 없다. 두 개 선택해. 아! 저기 튕겨가지고 탁 받고 이렇게. 망했다 이거. 바로 탈락 라인인데? 휘긴 휘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휘었어. 살짝만 꺾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휘었어. 그래서 중앙을 뚫어버렸어. 적당히 휘어야 되는데. 그렇지! 스트라이크. 이야 좋아한다. 좋았다 좋았다. 잘 쳤어. 그래도 탈락 라인이야? 하, 초반 스트라이크 점수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.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탈락 라인이네. 바로 탈락이야? 바로 탈락인데? 어허 바로 탈락이네.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 보여드립니다. 근데 또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면 또 감을 잃어버릴 것 같아. 나 앉아서 되게 잘했거든? 1등 했는데. 놓치고 그래. 아 아닌데 아까는 되게 잘 됐는데 얘 또 7핀이야. 7핀에 저준가? 아 7핀에 저준가 왜 이러냐. 이게 쭉 뻗었다가 뒤로 쭉 뻗었다가 하면은 얘네가 팔을 쭉 뻗었다가 던지는데 나처럼 방금 살짝 내리고 던지면 콩 하고 던진다? 잘 그 좋은 자세가 아닌데 중간에 던져버려.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고. 아 요거 살아남기 어렵겠는데. 봐, 이게 약간 중간에 확 던져버려. 근데 앉아서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굴리기가 좀 빡세는 것 같아. 중간에 던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아, 빡센데.
그렇지. 스트라이크. 1등. 기가 막혔다. 감 잡았다. 바로 터키 갑니다. 아니네. 1등 뺏겼네. 뭐야. 점점 밀려나는데? 왜 이렇게 잘해? 야, 나보다 조금만 낮아도 다 탈락라인이야. 잘하나봐. 1등이 59점이네. 다 50점인데. 괜찮아. 여기서 계속 스트라이크 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터키까지만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몰라. 아, 뭐가 문제냐? 큰일 났네. 이거 톡 던지면 안 되는데, 톡 던져버리니? 뒤로 뻗다 말아서 그런가? 잘 해보자. 어떻게, 아까 어떻게 했지? 와, 망했다. 너무 많이 꺾였어. 야, 아까 어떻게 했지, 진짜? 야, 아까 어떻게 했냐, 진짜? 얘도 약간 살짝 튕긴다. 나처럼 앉아서 하나보다. 이게 그냥 쭉 굴리는 사람은 서서 하는 사람인 것 같고, 앉아서 하는 사람 저렇게 안 될 텐데. 아, 너무 많이 돌았어. 이러면 안 되는데. 1등은 못하겠다. 1등 너무 스트라이크 많이 쳐가지고. 지금부터 올 스트라이크면 모를까. 1등이 너무 압도적인데? 스트라이크 한 명 있네. 야, 내 옆 사람 너무 강력하다. 그래도 2등. 일단 2등이긴 한데요. 1등이 너무 빡세.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나. 10점인데 10점은 좀 빡세지 않나? 거의 계속 스트라이크만 나와야 되는데? 스페어로는 안 돼. 지금 나는 3등이랑 경쟁이 아니야. 와, 이게 또 이렇게 돼? 아, 이거 뭐 큰일 났다.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? 1등이 스페어를 못 치면 진짜, 스페어를 못 치는 기적이 일어나면 몰라. 가능할 수 있다. 크,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난다. 아, 이거 스트라이크 쳐야 되는데? 감을 잃었어. 아까 터키를 치던 그 감을 잃었어.
스트라이크. 그렇지, 스트라이크. 아직 모른다. 아, 쟤 스트라이크 나왔어? 아, 너무 빡센데? 스트라이크 왜 이렇게 잘 쳐? 아, 1등이 점수가 너무 높다. 준결승전. 스트라이크만 치면 가능해. 망했다. 어, 쟤는 또 스트라이크야? 미쳤네. 망했네. 아, 1등 못한다. 이건 너무 격차가 심해졌어. 아오핀. 끝난 건가? 아, 스트라이크 너무 많이 쳤어, 저 친구. 아, 스페어 치긴 했는데 스트라이크가 너무 안 나왔어. 야, 올 스페어만 쳐도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스페어만으로는 못 이긴다. 서서히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. 이건 보니까 서서 하는 게 더 몰입감도 있고 좋을 것 같아. 앉아서 하니까 약간 얌세로 하는 것 같다. 항상 같은 공을 굴리려면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느낌 좋아. 아, 뭐 느낌 스트라이크였는데. 느낌이 약간 스트라이크였는데 아쉽다. 1, 2등은 벌써 스트라이크네. 이제 빨리 하는 거랑 느리게 하는 거랑 또 속도 차이가 있겠지? 아까 어떻게 했지 정확히? 그렇지, 스트라이크. 이번에 살짝 천천히 써. 너무 빨리 한 것 같아가지고. 이게 스페어랑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뭐였죠? 스페어가 앞점수가 들어가고 스트라이크가 전부 점수가 다 두 배 되는 거였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, 더블 나왔어야 했는데. 빡세다 이거. 많이 빡센데?
스페어 못할 것 같은데? 아 됐다 됐다 스페어. 아 나이스. 야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야 또 1등이랑 격차 벌어지는데? 9점은 쳤어야 했는데 7점이 아니고. 그러니까 실제 볼링장 가고 싶다. 자, 제대로 가자. 와. 오른쪽 휘었어? 야 안되겠다. 나 결승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. 애들 너무 잘 쳐가지고. 와 축축 밀린 소리가 들린다. 살짝 굴려볼까 이번에? 적당한 힘을 찾아야 될 것 같아. 너무 천천히 굴렸다. 너무 천천히 굴렸어. 아하. 스페어 인생인데 스트라이크 절대 안 나오네. 스트라이크를 뽀로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치려면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. 정확한 감을 익혀야 되잖아. 스트라이크 노려보자고. 어? 이건 망했는데? 야! 제발! 자진해서 나갈 수 없어요? 망했는데? 기권 없어? 망했다. 여기서 스트라이크만 치면 가능성이 있을까? 야, 낙하산으로 걸쳤다. 야, 낙하산이래. 턱걸이로 걸쳤지. 뭐라는 거야? 낙하산은 뭐야? 살짝만 꺾이네. 됐어. 좋아. 말도 안 돼. 망했다. 빨리 자진해서 나가겠습니다.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.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. 어? 느낌 좋아. 아 또 하나 남았어. 망했다. 제대로 망했는데? 이미 스페어를 못 칠 때부터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갔지만. 난 어떻게 했냐 스트라이크? 튕겨서 나가네.
던져서 그런가 중간에? 약간 좀 더 조이콘을 많이 꺾어가지고 꺾었다가 하면은 굴리는 모션으로 나오지 않을까. 난 떨어졌다 일단. 잘 지내서 빨리 나갈게요. 아쉽다. 스페어를 놓쳤어. 너무 양옆에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.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볼링 억울해서 안 되겠어. 한 번만 더 하자. 오오오 갑자기 아 귀 아파. 아 이어폰 손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팔 내리다가 아 귀 아파. 아 막판 갑니다. 보잉 막판 그러면 제대로 갑니다 진짜. 좀 많이 꺾어버리면 얘가 팔을 쭉 내렸다고 인식하지 않을까? 망했네 이거. 괜찮아 스페어만 치면 돼. 근데 처음은 스페어 쳐도 나름 나쁘진 않아. 근데 두 번째부터는 스트라이크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. 차이 좀 많이 날텐데. 잘 보자. 나이스 스트라이크. 원래는 살짝만 굴릴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스트라이크였네. 이게 완전 가운데랑 그 옆에 핀 살짝 그 가운데 맞아야 좋은 거 아닌가? 오호 오케이 오케이 더블 더블 오케이. 갑자기 잘해. 완벽했나 본데. 근데 팔 끝까지 안 내렸는데 난. 내가 1인가? 야 공동 1위 많아. 야 5등까지 살아남게 빡세겠다 이거. 다 점수가 똑같네. 아 터키 갑니다. 나이스! 터키! 아, 격차 벌어지죠? 어, 또 스트라이크가 있어? 저기도 터키가 있나 본데. 어, 신중해, 좋아.
가자. 네 번 연속 스트라이크 가자. 아, 망했다. 아홉 개야. 괜찮아. 그래도 1등이다, 아직은. 아, 근데 이거 계속 스트라이크 치는 놈 있으면 언젠가는 밀릴 텐데. 우리 아직은 1등이야. 여기가 중요합니다, 이제. 와, 말도 안 돼. 마법소사 진짜 스트라이크 각이었는데. 그래도 9핀 쳤으니까 점수는 좀 들어갔겠다. 2등이랑 나 1점밖에 차이 안 나. 이거 뺏기겠는데, 1등? 스트라이크를 쳤어야 됐는데. 큰일 났다. 뺏기겠는데. 그렇지! 스트라이크! 어, 나이스. 준결승전에서 뺏기면 안되지. 좋았다. 2등한테 뺏길 일 없을 듯? 어? 2등 스페어 못한다. 핵꿀. 이러면 격차 벌어지지. 아, 이게 말이 되나, 이게? 갑자기 저게 4개나 남아버린다고? 아, 그래서 다행히 스페어긴 한데. 아, 밀리는 거 아닌가, 이거? 어, 근데 스페어 못 쳤다, 2등. 어, 3등도 스페어를 못 쳤어. 와, 이거 이기지, 이러면. 아, 이거 스페어를 치고 못 치고 차이 큰데. 아, 편하게 불리겠습니다. 스트라이크. 와우. 다 스페어는 치네. 얘 지금 아까 5등, 2등 아니었냐? 언제 5등으로 또 밀려왔어. 아, 또 스페어를 못했네. 탈락이구만. 1등이 너무 압도적인 걸 어떡해. 결승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, 내가 진짜 스페어를 못 치지 않는 이상 내가 볼 땐 1등 안 뺏길 것 같은데. 무조건 이기죠, 무조건. 승전. 이제 스트라이크 굴리면 좋긴 한데. 나이스! 더블.
이런 거 여기서 또 스트라이크면 대박. 그렇지! 터키! 이러면 한 번 더 치거든요? 아 이거 절대 못 따라온다 이거. 아 괜찮은데 마지막 건 괜찮아. 아, 지금 스트라이크 때문에 두 번이나 쳐가지고 마지막 거 두 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. 압도적으로 이긴다 여러분. 압도적입니다. 아, 애들 열심히 했네. 야, 상대가 나빴을 뿐이야. 프로로 활동할 수 있다고? 그런 게 이런 게 있어? 다 얻었는데. 컴플리트. 컴플리트 보너스. 오. 이쁜 옷도 얻었어요. 이거 뭐야? 먼 곳을 주문할 수 있다. 이거 스웨터 이쁜데? 등급이 붙었네. 이게 축구 해보자. 축구.